저녁 시간 지규 씨가 잠깐 짬을 내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10년 넘게 알아온 지규 씨의 부산 팬들인데요. 그래, 자. 아, 아빠가 대신해서 받겠습니다. 많고 많은 배우들 중 임지규가 최고라 믿으며 늘 믿고 응원하는 팬들답게 평소 스케줄도 빠삭하게 꿰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예 전체 촬영이 엊그제인가 다 끝났어. 내년 5월 예정이라고 하던데. 내가 부탁했던 거. 뭐 부탁했어? 변요한 씨를 만날 수 있는 장면이 없는 거야. 아, 사인 부탁했어? 아니, 내가 그때 좋아하는 사람. 아니, 분명히 모임은 목적이 이제 임지규라는 배우라는 그것 때문에 모인 건데 시작을 그래. 다른 배우들 사인 받아달라고 그러고. 이거 좀 섭섭한데요. 사인도 없는 것 같은데? 봐봐, 나는 10년 전에 받은 것 같아. 어딘가 있긴 있지. 팬들 맞아? 이 팬 모임 맞아? 가족 모임 아니에요. 그래, 맞아. 요새 때 받아보는 그런 가족. 저 동문 영화 은하의 방에서 저주에서 언니 스타 때부터 알게 된 팬 거의 한 9년, 10년 가까이 된 친구들이에요. 오빠 이 연기를 좀 부족했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냥 단지 오빠 좋아요 이런 사이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격려도 해주고 이런 쓴소리도 해주고 되게 솔직한 동생들이에요. 진짜? 그랬어요. 자, 저기 앞에 봐봐요. 손으로 한번 봐봐. 부산 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